태백 영동선 ITX 마음 열차가 예상보다 높은 승차율을 기록하면서 강원도의 손실비용 분담액이 크게 줄었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12월까지 4개월간 승차율을 50%로 가정했지만 실제 운행한 결과 승차 인원은 11만 5천여 명, 승차율은 64.9%로 집계됐습니다. 이에 따라 운송 수익금은 50%로 가정할 때에 8억 3천만 원보다 늘어난 10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